이 마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안감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안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코트 퍼프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고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드 문화가 거의 없어서 뭐 배정되는 수량도 적기 때문에 확실히 매력적인 신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리셀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SB 덩크로우 코트 퍼프라고 덩크로우 레트로 범고래 모델하고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제품 사이에서 요즘에 어떤 거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영상 보시면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제품 구매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뭐 이 두 제품이 라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일단 뭐 컬러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두 제품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이제 검정 색상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미지상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차이점이 그 이미지는 제가 이 두 제품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코스트 같은 경우는 범고래 대용으로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 이 스트리트워커 같은 경우는 코트퍼플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같은 라인들이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B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두툼한 혀입니다. 두툼한 혀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SB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신발들에 비해서 패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더들을 위한 신발이기 때문에 발목을 보호하고 좀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서 패딩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지금 이 SB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덩크에 비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마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SB 제품인데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말려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봐주시고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덩크입니다. 재단면이 그대로 그냥 잘린면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B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마찰이 심한 부분에 좀 더 강화된 가공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일반 덩크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신발에 사용되는 그런 재단의 마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은 안감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SB 제품의 안감입니다. 보시면은 수시에 바느질 자국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일반 덩크의 사진인데 수시 모양 그대로 바느질 자국이 있습니다. 일반 덩크처럼 SB 덩크도 그런 형태의 안감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안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제품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얘기인데 워낙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 SB 제품하고 일반 제품하고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제품이 이 부분이 더 깁니다. 이런 경우에 신발을 신었을 때 접히는 부분이 SB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혀와 이 부분이 맞닿는 이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요.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접히는 부분이 가죽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혀 부분, 이 안쪽을 보더라도 패딩이 SB 제품이 두껍다 보니까 박음질이 없습니다. 안쪽으로. 슈레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SB 라인 같은 경우는 특유의 두툼한 슈레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일반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의 신발을 사용이 가능한 슈레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뭐 라벨 같은 경우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차이점이 분명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쉐입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SB 라인이 좀 더 매력적인 모델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발매 수량을 봐도 SB 라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소량이 발매가 되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드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량만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판 SB 제품들이 많이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발매 안 되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SB 제품들이 한국에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B 라인을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코트퍼플 제가 리뷰한 게 한 20일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코트퍼플이 발매가 안 됐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구입해서 한국 들어오면은 그때 당시 범고래 시세하고 국내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범고래 가격이 굉장히 오버페이였고 저는 지금 가격도 오버페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리뷰하면서 범고래 생각하시는 분들 이 코트퍼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은 가격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고 좀 더 가격이 벌어진다면 저는 굳이 이 범고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트퍼플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만원, 20만원씩 차이 나는데 굳이 코트퍼플 살 이유 없고요. 이 두 제품 모두 수집용이 아니고 실착용 모델이니까 뭐 몇 개월 신는 건데, 차라리 15만원, 20만원 더 주고 코트퍼플을 살 바에는 그 돈에서 돈을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다른 덩크 모델 나오는 거 하나 더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가격이 붙는다면은, 좀 더 가까워진다면은 저는 코트퍼플, 범고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코트퍼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퍼플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냥 코트퍼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제품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코트퍼플 생각하셨던 분이 가격 때문에 범고래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받아보시고 약간 성에 안 찰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코트퍼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냥 코트퍼플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제품 모두 상세한 리뷰는 따로 해놓은 제품들이니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 영상 보시면 될 거고요.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